인사 정보 작전만 제외하고 참모 본부 자령 뭐 저 그다음에 뭐 상황실장 각 단장들 포병 단장까지 다 그거 왜 그랬어요? 명령이 부당해서 그런 겁니까? 명령이 부당한 명령을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걸 이거 뭐 존경하라느니 말이야. 이런 그 명령을 내니까 그 밑에 부하가 그 따르지 않은 거지. 결국은 그래서 거부한 거지. 부하들이 똑똑한 겁니까? 아이 부하들이 적임감이 찬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령부에 있는 많은 장교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정승화를 조사하는데 연행해서 조사해야 된다 하는 거는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국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령부에 있는 장교들 다 정승화 연행한 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혼자 날뛰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장군. 그래서 결국은 자, 그러면 그 하여튼 뭐 정태환 사령관이 어떤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고 또 하는 행동이 또 그 상급자로서의 자질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그렇게 듣고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체포는 체포를 저기 단장님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체포 상황하고 그 전에 아까 얘기 중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어디서 명령을 받았대요. 근데 그럼 그 장군님은 그때 헌병단 부단장은 그 저기 수경사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안 받고 다른 데서 명령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아 우리 단장한테 받았죠. 그 얘기를 빼놔서 그런데 네. 그날 왜 진급이 됐다고 그랬잖아 단장이. 아 조홍단장. 조홍단장이 네, 네. 진급 심사위원장이 차기현 장관이에요. 차기현 장관. 육사교장인가 당시 했을 거야. 차기현 장관이 진급심사위원장이거든. 그게 나의 장군을 시켜줘서 그래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홍 장군은 차기현 장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진급심사위원. 진급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사령관을 했거든. 수방사령관을. 차기현 장관이 야 너 여기 와서 상황을 좀 파악해봐. 빨리 경복궁으로 와. 그래서 수방사 단장이 군복을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가 있었어요. 합동수사본부에.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 가 있으니까 명령을 합동수사본부장이 했을 거 아니야. 단장한테. 같은 계엄 업무 수행하는. 그러니까 단장은 나한테 이제 지시를 한 거지. 그 명령 체계는 이제 그렇게. 영화에서 아, 그러면 잠깐만. 요 궁금한 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이제 헌병단. 조홍단장으로부터 사령관 체포하라고 명령을 그 받았다는데 그러면 수경사 헌병단은 수경사 사령관의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떻게 그 사령관을 체포하라고 헌병단장이 합수부 쪽에서 얘기를 했다면 합수부에서 명령을 받았으면 그것도 저기 계엄시대니까 합수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하극상입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극상은 뭐, 아니, 제가 저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엄하에 헌병은 계엄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이. 그래서 육군 범죄수사단장인 우경윤 대령이, 그 당시 육군 범죄수사단이에요. 육군의 가장 권위 있는 수사기관의 장이었어. 근데 계엄이 발효되면 합동수사본부 2국장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경윤 대령은 합동수사본부에 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헌병도 합동수사본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거기 지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단장이 그리 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사 세력을 저지하는 거는 보안사 아니에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헌병 단장한테 이거는 반군 세력을 척결하는 식으로 단장한테 지시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동수사본부장이.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그 당시 체계 모르니까 직속 사령관은 장태환 사령관인데 직속 사령관 맞습니까? 근데 그렇죠. 단장의 직속 사령관은 장태환 사령관이고 네. 나의 직속 사령관은 헌병 단장이고. 아, 그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왜 사령관 명령에 직속 사령관의 명령을 안 따르냐? 나는 직속 사령관이 사령관이 아닙니다. 나는 단장의 명령만 받아야 돼요. 합동수사본부장의 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고
나는 단장의 명령만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단장이 직속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조홍단장이 그렇죠. 합동수사본부에 편입이 됐었기 때문에. 아니 편입된 건 아닌데 계급 업무를 같이 수행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홍단장 명령에 따라. 그렇지. 나 네. 뭐 거기까지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러면 그 당시 체포를 하러 갔어요. 네. 네? 이제 뭐 모든 정황이 그렇고 체포를 갔는데 체포를 갔을 때 그 상황 어땠습니까? 순수히 그 예, 예. 그거 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당시에 윤성민 육군참모 차장이 육군본부 참모들을 다 데리고 수방사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방사에는 지금 한 10여 명의 장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육군의 참모들이.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육군본부가 총장이 연행됐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호할 겸 자기들도. 그래서 수방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령이 떨어졌거든. 체포하라고. 네. 그래서 3개 중대 20명씩 고참 하사관들로 사고 날까봐 그래서 60명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사령관 체포하러 갔죠. 네. 왜 60명이냐면 20명은 1층의 문, 20명은 2층 출구, 3층에 20명, 그래서 60명을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우리 정보과장이 사령부에 지금 그 본부대 병력이 몇백 명이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게 사령부를 둘러싸고 있다 이게 외부에서 침투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면은 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총격전이 한 군데서만 났다 하면 이게 전쟁이 또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엄청난 희생이 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지. 위험한 시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내가 가면서 거짓말을 했지. 여기 사령부 본부사령이 나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본부사령이 뛰어나오더라고. 육사 부계인데. 그래서 야 내가 사령부로부터 지침을 받았는데 수방사 본부의 경비를 내가 인계 맡으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 철수하고 우리가 지금 배치하겠다. 이래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부사령이 아 알겠습니다. 물러가 주는 거야. 내가 이게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딪힐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말이야.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물러나 주느냐. 상황실장이 자기한테 임무가 떨어졌대. 뭐냐면 만에 하나 헌병단에서 올라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비켜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령부에 있는 전 장부들이 전 장교들이 지금 사령관 체포하는데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야, 뭐, 결국은. 네. 그래서 아주 쉽게 들어가서 그 사령관을 체포하는데 내가 장교 3명하고 하사관, 저 고참 하사관 2명하고, 아니, 3명하고 6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냥 그 장군들, 부관들이 또 권총 차고 옆에 뭐 한 10대명이 모여있더라고, 비서실에. 그래서 걔네들 한쪽 방에 몰아놓고, 경비 쓰게 하고, 그러는 찰나에 우리 장교들 몇 사람하고 같이 그 들어가는데 총소리가 팡 한 방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야 이놈들 봐라 그러고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난 그 하사관들 시켜서 이제 그 다른 장군들 예. 좀 보좌관들도 피하게 하려고 말이야 하고 예. 있는 사이에 미리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하석원 장군이 옆구리를 맞았어요. 그 왜 맞았나 하면 이게 법정에서 제가 다 증언하고 법정에서도 그걸 100% 인정을 했어. 그 옆에 저 사령관 접견실이 있어요. 사령관실이 있다고 그 옆에. 아니요. 접견실이 지금 사람이 모여있고 그 옆에 사령관실이 있어. 하석원 장군이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사령관님하고 같이 뭐 한참 얘기하다가 밖에서 야 이놈들 봐라 그러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손들어 타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거기서 뛰어나온 거야. 근데 우리 장교 한 사람이 뭐 장군이 권총을 빼들면서 뭐 이놈들 봐라 하고 하니까 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얼떨결에 아니지만 하여튼 좌측 벽에다 대고 공포사격을 한번한 거야. 이거 앉아있는 좌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내가 썼는데 그게 사령관실에서 나오는 출입문이야. 그 하성원 장관이 막 소리가 나니까 뛰어나오다가 그 총소리에 맞았어요. 그 옆구리에 다치셨는데 의무실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전혀 생명에는 지장 없고 완전히 이상 없이 다 보호해드렸지. 그래서 이제 그 하성원 장군한테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대장도 이놈들 봐라 하고 권총을 빼들고 이랬으니까 이제 겁이 나서 좌측벽에다 위협사격을 했다는 거 법정에서도 다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상한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하고 다른 장군들이 전부 순순히 다 응하시더라고요. 사령관이 나와서 딱 한 말씀 하는 게, 야 신중령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이게 명령을 받고 그쪽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내 방으로 와서 차 한잔 대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연락을 했죠. 사령관 연행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은 뭐 순서대로 전부 자기 참모들이 한 사람씩 모시고 숙소로 다 모셔다 드렸지. 그 자리에서 다.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요게 마지막 끝인데.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일부에서는 자꾸 뭐 쿠데타다, 군사 반란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쿠데타란 뭡니까? 이게 불란서 용어인데, 여기 뭐 다 아는 분 많지만, 쿠데타라고 소수의 무장 병력이 병력을 동원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게 쿠데타입니다. 그러면은 사법, 행정, 뭐 입법 다 장악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다 물러나고. 어느 누가 물러났습니까? 체계와 대통령 그대로 있지. 국방장관 그대로 있지. 참모총장만 연회했기 때문에 이성 장관이 참모총장으로 장군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던 장태환이 저 정병교 특전사령관도 그냥 옷 벗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가장 골수한 반대투쟁자인 윤석민 참모차장, 그 사람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육군본부가 다 이동해가지고. 근데 윤석민 참모차장은 바로 그 다음날 저 최규하 대통령하고 이성 장군이 참모총장이 대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1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1군 사령관 끝나자마자 국방장관을 또 3년 몇 개월 하고, 국방장관 끝나고 나서 무슨 비료 뭐 어딘지 뭐 세 군데나 했어요. 그 다음에 장태환 사령관도 예편하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전산 뭡니까 그게 여기 기억에 해도 한국증권전산회장을 6년이나 했어요. 전두환 장군이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뭐 방귀를 들고 말이야. 전두환이한테 완전히 쿠데타 세력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12 사건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다만 정승환은 그 김재기와 깊은 범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과정에서 수사관들하고 경호관들하고의 순간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데, 이게 다입니다. 이게 12.12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이걸 꼭 잊지 말고 알고 있길 바랍니다. 예. 이제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오신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여기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반문재인 투쟁에 그렇게 수고를 다해가면서 6, 7년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정권을 바뀌었는데 다 아직까지 유튜브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게 아스팔트에 가서 떨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극우 세력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앞으로 독립유공자 그 후손들이 보상받듯이 여러분들도 보상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알았어. 감사합니다.
예. 자, 얘기가 뭐 다 끝내야 되는데, 클라이막스는 지났는데, 이제 에필로그로 조금 이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우리 신영무님의 그 관계되는 불이익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가요, YS 정권이들은 199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12.12 사태를 다시 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모든 그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끝났는데, 다시 특별법으로 역사바로 세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5.18 특별법에 넣어가지고, 여기 12.12 사태 때 우리 주역을 한, 제가 보니까 단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단장이었는데, 단장님은 그 당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분이 재판 다시 받아가지고, 아까 3년 8개월인가 선고 받으셔가지고, 3년 6개월. 3년 6개월 받으셔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연금도 다 몰수되고, 군인 연금 셉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연금도 몰수되고, 아직까지 그 연금은 자기가 반을 했기 때문에 반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몰수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그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지금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좀 하면서 우선 중간에요. 예. 왜 단장이 있는데 나만 처벌 받냐 궁금하잖아요. 예. 아, 수방사 단장이 있는데 엄연히 왜 저 부단장만 책임지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단장이 그 이후에 캐나다로 모든 식구를 데리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조홍단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수방사 사항에, 수경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저도 참석하고 재해서 그래서 단장이 빠진 겁니다. 왜 단장이 없냐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4번에 걸친 수사를 했어요. 12.12. 처음에는 전혀 무협이 협의가 없다. 두 번째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12.12 관련자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거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괜찮고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김영삼이가 당선되고 나서 지 아들 문제를 골치 아프잖아 이게 지금 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2조에다가 반란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반란자다 뭐 그 내란자다 그 이게 결론이 안 났을 때 아니야 재판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법조문에다가 우리를 앞으로 반란자 내란자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적용시키겠다 하는 그 특별법 2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2조에 뜯어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엉터리 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9년도 12월 12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난 5.18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5.18이 났는데 왜 12.12하고 5.18을 연결해서 군사 반란이라고 내란이라고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년 6개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도 뭐 떠왔다. 반란 중요 임무 종사로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사면 복권될 때 같이 나왔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복권이 되는데 연금만은 그 연금법에다가 그게 들어있어요. 반란 되는 자는 연금을 정지한다 또. 우리 헌법상에 군형법도 헌법 아니에요? 헌법 말고 우리 군에 적용되는 헌법 거기 보면 금고 이상의 벌을 받은 사람은 50%를 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인관하면서 50%를 냈거든. 내가 내 돈을 내서 그 영수증을 얻는다.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뺏으려면 50%만 뺏어라. 그래서 법으로 50%는 줘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걸 막기 위해서 군인연금법에다가 내란과 외환, 저 반란자는 전액 정지한다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안 준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20몇 년 동안을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역사가 바뀌어가면서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아까 뭐 그 극우 세력 뭐 이렇게 그 권욕을 지키고 계신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내가 보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뭐가 대표적이냐면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한마디만 더. 네. 네. 편해야지. 그 아웅산 테러 사건 있죠? 네. 거기 우리 인재들 17명이 사망했잖아요. 네. 장관으로 네. 훌륭한 인재들이. 네. 전 대통령만 간신히 사망하고. 네. 그런데 아웅산 테러가 난 지가 83년 10월 9일이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40년 아니에요? 40년 동안 어느 누구 하나 그 유공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의도 안 피하고 그 저 추도식도 안 갖고 말이야.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하고 뭐 몇 살 관계되는 사람들이 매년 10월 9일날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가 꽃다발 주고 저 좋아두고 그 기도하고 조문하고 그리고 행사를 했습니다. 40몇 년 동안을. 그런데 드디어 금년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립묘지에서 아웅산에 희생된 사람들의 공식적인 추모 행사를 제1회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박민식 장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거든.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을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 우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우리의 노력이 이제 좋은 결실이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명예회복을 위해서 뭐 재심 요청을 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연세가 좀 지망하셔서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그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한테 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세동이하고 최재청이가 12.12만 관련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구속하려니까 아까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로 만든 그 2조, 특별법 2조에다 집어넣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을 적용해서 구속하려고 영장 청구를 했어요. 검사가. 그랬더니 영장청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판사가 그 김문관 판사라고 있는데 이건 위헌이다. 이런 법을 적용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 자기가 오히려 제출을 했어요. 이거 판단해달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김영삼이의 압력을 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저 헌법재판소 그때는 대통령이 10%대 살아있는 현역 대통령이. 그래서 심사 끝에 5명이 위헌이라고 그러고 4명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3분의 2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위헌 판결을 합헌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저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판사들 저 변호사들은 이게 위헌 법률이다.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기회 되는 게 언제냐? 우선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거에 이기려면 여러분들도 저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완전히 식물 인간이 돼버려요. 식물 대통령이. 그러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튼 간에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선거의 이기도 또 장모님도 그날을 위해서 좀 건강하셔야 되고요. 예. 자, 지금 그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 말씀하시길래 그냥 중간에 안 끊고 계속 말씀하시기 들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얘기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짧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플라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더 갖다 주시죠. 아, 마이크 필요해요? 삼선동 이야기라고 유튜브로 하는 염준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군본부 벙커에 있다가 그 군장성들이 수송사 벙커로 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처럼. 예. 근데 왜 육본에서 수경사로 그 장군들이 갔는지 그 말씀하고 만약에 육군본부 벙커에 그 장성들이 계속 있었다면은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체포가 가능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그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제 판단입니다. 그 육군본부의 장군들이 남아 있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 왜냐하면은 지금 저 그 뭐야 국방부도 점령이 됐잖아요 나중에 예, 일공수에서 그런 상태니까 신변의 보호도 느낄 겸 그래도 장태환 사령관이 병력을 대거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그 저 수방사 병력을 그러니까 그 든든한 병력이 있는 데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부 온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육본에 가서 계속 있었다면 체포가 가능하셨어요? 아, 그거는 체포하기가 더 쉬웠죠. 그 왜냐면 장태환 혼자 있는데 그 체포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장군들이 많기 때문에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거죠. 아, 이 장군들에게 피해가 되면 큰일 난다 해서. 그때도 장태환은 육본에 아니고 수경사에 있었죠. 아, 물론이죠. 자기 사령부 내에서 그냥 지휘하고 있었죠. 네. 말하면 네, 또.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지면 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요. 박승구 주세요. 마이크 짧아서 안 되는 목소리로. 아 저걸 저기 또. 그걸 저. 신경이 장군님. 지금 4년 동안 4년제 육사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진실을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아니한 불의의 길보다 분명한 정의의 길을 따른다는 그런 생각 평생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간단한 게 아까번에 조홍 헌병단장이 12월 12일 날 장군으로 이렇게 됐는데 통상 장군 인사가 1년에 한 번 되는데 오전에 수도 방위사령관이 제가 알기로는 11.6 나고 난 뒤에 정성하 개인이 개인적으로 수도권 그 지휘관을 갖다가 11일 말에 임명을 시켰다는 그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12월 초에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12월 초에 부랴부랴 자기 주변 사람들로 바꾸는 거지 그 정승화가. 그 제가 알기로 11.6 나고 난 뒤에 그렇죠. 11월 말쯤에 이제 수도권 전 지휘관을 임명하면서 개인적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네. 장태환 이분의 그 침사에 보면은 우리 장군이 임명하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해야지 국민을 위해서. 근데 이 양반 그 임사에는 보면 나는 정승화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정승화 개인을 나는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처음부터 아주 거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겸사령관은 그 당시에 자기가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동정범이라 갖다 인정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당신이 그 시범에 옆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자동적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 당신이 개인적으로 임명했던 수도방위권에 있는 지휘관도 하나의 공동정범의 그 범위에 들어가니까 공동정범이라기보다는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 장태환 당신도 조사 대상에 순순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기 네. 그 토론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가만 있어봐. 이게 저 다 됐어요? 아이, 그만하시죠. 네. 뭐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요 오늘 내가 좀 꼭 좀 설명을 하여 좀 마지막으로 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시면서요. 12.12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한테 하고 싶은 말씀까지 좀 정리해서 결론을 해주십시오. 저기 전두환 합동수사 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수사한다 하는 거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보통 다른 사람이면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육사신조에 첫 번째 국가와 국민을 민족 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뇌깔리는 게 두 번째 안일한 불의일보다 험난한 정의를 택한다.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전두환 장군도 수사에 임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정에서 장태환 장군을 체포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좀 알아주세요.